아니, 근데 어느 정도는 배를 째야 돼서. 에이? 이게 아예 배를 안 째면 3층 가서 죽기 때문에. 어이? 묘용? 묘용? 상점에서 타락 같은 거좀 찾아보겠습니다. 시드 오른쪽 위에 나와 있습니다. 사병역 300-16259020596-7390. 타락이 없네. 여기는 파괴 써도 되겠지? 굳이 안 지워도 되잖아. 근데 지울까? 굳이 안 지워도 되지만 지우면 좋지. 전체 킹마가 이놈의 몸박 졸라 잘 나오네. 으악. 아니 별 잠깐만. 아이 화내지 마세요. 미안해요. 아 딜카드 나오라고. 아 그래. 아니 화내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파괴 괜히 썼다. 아야. 미라손 영절. 아 쫄린다. 엘리트 안 가야지. 가방 혈안. 징끈. 아니 아직 타락도 없는데 왜 이렇게 희망적이에요. 영절. 아, 뭐 물론 가지가 졸라 좋긴 하죠. 가지는 정말 최고야. 무정몸다. 가지에서 타락 나온다고요? 반박할 수가 없군. 똥뿜기. 뿜뿜뿜뿜. 북할 흘레. 흘레는 하나 넣자. 체력이 너무 안 깎였는데? 몇대 때려봐. 이러면 육강령 엄청 세진단 말이야. 아이고.
PP 무무한 돌진 소용돌이 뭘로 잡지 보스를? PP? 보스 딜을 PP로 해야 되나? 아니 뭐 뭔가 생성 되겠지? 타락. 생성되라! 딜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무감각. BGM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죠? 파열 연소 진화 무감각 다 쓰자. 유압 소멸시키고 연타. PP 파괴. 송. 나왔다 타락. 그 카드 역시 가지야. 이래서 가지 가지 하는 거지. 역시 가지 클라스 어디 안 가죠? 축하해주는 사운드 왜안 나오냐? 아니, 재물 나와주는 건 좋은데. 야, 타락 뽑아보자! 이런 젠장. 그래서 타락은 어딨죠? 그건 지금부터 상점에 물어봐야 돼. 맡겨놓은 가지 찾으러 왔습니다. 아, 나왔다. 킹박칩. 진짜 아깝다. 10골드 없어, 10골드. 킹박칩을 10골드 때문에 못 사. 벽돌 지울까? 킹수. 돈을 조금 아껴보자. 타락이 나왔네요. 영절시계 박사. 약간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아, 연사였지. 타락 생성됐어.
사신. 체력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낸다. 맙수사. 세상에. 타락은 강화가 돼 있고, 재물 정도? 가방에 도박칩이었으면 정말 정말 그걸로 끝인데. 뭐 아쉽게도 그렇게는 안 되는군요. 이도류 PP 발굴 이도류 화형 지옥검 천둥 이도류 PP 발마 피에 든 피 하 지금까지 말렸던 건 이번 판을 위해서였나? 타락 썼으니까 악마화 올리고 파괴로 쓰고 악마화를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혈안 파괴 반돌 피피 한 번 더 이돌이 없나? 없군요. 생성된 거야. 생성된 거였어. 연사 PP 이게 게임이야? 어둠의 포옹은 핸드 터져서 굳이 안 하고 싶네요. 여러 번 터져봤지. 염주 엘리트 두 발이 멱을 따러 가겠습니다. 혈안, 파괴, 재물, 타락, 지옥불. 일단 파괴부터 써보자. 가지 타락일 땐 지옥불 쓸 때가 제일 좋더라. 몸풀기 오장해제 기사회생 재물 참호 피피 펜초 개노산 타락 먼저 쓰고 사열 연속 몸 풀고 악마화 싫어요. 관로 감사합니다. 몸 풀기 산돌 슬슬 때려야 되는데 때릴 게 없네. 피피 어퍼컷 광란 강타 점수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요? 지옥불 지옥불 정도면 넣을만해.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만 빨리 뽑으면 돼.
안 돼요, 내 재물. 이런. 괜찮어. 문제가 안 돼. 사열 온풀기 순수를 플러스로 만들고. 아, 내 PP. 노이트인데요. 화형 흘네 혈안 무감각이 안 나오네. 무감각이 안 나올 때는 지옥포를 쓰면 나온다. 쫄보라 그런가 방어력을 올리고 싶네. 예, 패치돼서 바뀌었습니다. 되게 최근 패치예요. 공격 카드들을 조금 바꾸자. 수비 카드여야 돼. 격돌, 철파. 아니, 수비란다. 스킬 카드여야 돼. 연속까지 바꾸면 되겠다. 나머지는 판도라에서 나온 건데도, 와, 무감각이다. 나머지는 판도라에서 나온 건데도 되게 좋네. 엘리트 어디 있는지만 바로 체크하죠. 하나, 둘, 셋. 여기 상점 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아유, 저 때는 일요일이었습니다. 무감각, 파괴, 혈안. 아, 이거 맞네. 아니, 뭐, 근데 잠몹이라서 아. 무감각 덕분에 안 맞았다. 타락을 씁시다. 썼어. 지옥불. 제가 바로 연쇄 서슴마입니다. 아주 사악한 놈이죠. 절대로 순서를 지키지 않는 악랄한 놈입니다. 아, 몸방 넣을까? 무감각 있으니까 넣어도 되겠죠? 무감각 없으면 조금 애매한데, 지금 무감각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 뭔가 대충 해도 그냥 되니까 자꾸 대충 하게 되네. 뭔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꾸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아니, 생각을 왜 해? 아, 그냥 핸드 있는 거 내면 제가 죽는데. 가시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카론을 써야 되나? 아니 뭐 지금 카드 추가할 것도 없으니까 카론 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네, 소금. 절단도 이제 필요 없죠. 빼겠습니다. 신성특. 딱히 필요 없음. 네, 족쇄 하나 들고 가죠. 타락 무감각 나왔다. 아, 이거 포 써야 되나? 써야 될것 같은데. 지옥불 나왔고요. 됐다, 잡았다. 뒤져. 너도 뒤져. 그냥 예의상 주는 건가 보네요. 안 먹을 거란 걸 알면서도 먹을래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니 이거 재물 세장할까? 아뭐 재물 다다익 손 아닙니까? 아, 재물 그만 써. 야, 자신 없냐? 재물이 제 체력 다 빼먹는데요? 킹리건. 사신. 없어도 되죠? 아, 물론 있어도 되는데 없어도 돼. 갓격파? 저거는 생성되니까 안 써도 돼. 에이, 판기 두 장이나 들어왔어. 아, 무감각. 5만 돌진 써도 되겠죠? 아씨,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잠깐만, 자해 좀 그만해. 나 너무 아파. 잠깐만. 아 자해들이 너무 세게 들어온다. 가지가 소멸시. 타락 하나 더 쓸까? 굳이? 근데 지금
아니야, 괜찮아. 예, 발동할 때 머리 위에 뜨는 거 보고, 아, 저거 때문이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한 돌은 두 장인데 힘이 없어. 잠이나 자도 될것 같은데. 아, 뭐, 운동이나 자. 어차피, 피도 딱히 안 깎일 것 같은데. 또 나오죠? 아니, 잠을 안 잤는데 잠잔 것처럼 피가 찼어. 왜지? 무장해제 쓰고 싶다. 일단 뽑아보고. 핸드가 너무 많이 차는데? 시드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저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안 나오네. 타락이 안 나와. 영절로 한번 물갈이 해야겠구만. 바리케이트를 썼어야 했나? 예, 저 시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타락. 이제 타락 썼으니까 웬만해선 문제 없겠지. 한 돌. 현안. 이도류 무감각. 아까 바리케이트 있었으니까 덱 조금 돌려서 바리케이트를 찾읍시다. 아마 사일런트가 마이너스 붙을걸요? 야, 다리 줘봐, 다리. 드로우 포션 먹어서 다리가 나오려나? 아, 뭐 어때, 난 타락인데. 벌써 막았죠? 포션 극한의 멸시.
어퍼컷을 먼저 썼어야 했나? 어퍼컷을 먼저 썼으면, 아, 뭐, 여튼. 2054! 사기꾼. 이 사기꾼. 이 게임에 프로가 있다고요? 요거 시드 가져가세요.